매주 새로운 여행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 여행지 가이드 이곳 어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곳 어때가 떠난 여행지는 바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숨쉬는 강원도 정선입니다. 정선에서 함께할 이제는 익숙한 한복의 여인, 곱고 단아한 외모에 아름다운 화풍으로 유명한 한국 화가, 한국 화계의 아이돌 김현정 작가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 어딜까요? 민속촌인가요? 근데 되게 흥겨운 노랫가락들이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여기서 잠깐 숨은 가이드 찾기. 찾았다! 한복 차림이라 그런지 잘 어울려요. 흥겨운 사물놀이 행렬에 이어 귀여운 화동 등장. 게다가 신랑 행차까지. 그렇다면 이곳은 어딜까요? 다들 눈치채셨겠죠? 일일 하객 현장. 주부 출실 집거 전환상 입실. 신부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신랑 신부 아니냐고 여쭤보셨어요. 신랑은 일어나서 두 번 절하세요. 아이고 신랑님 놀라시겠어요. 현정 작가가 아닌 진짜 신부님도 입장. 결혼 축하드려요. 두 분 앞날에 축복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정 청초 우울 신예 상예. 외국 관광객들의 눈에도 전통 올려는 신기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청초의 불을 켜주세요. Have you ever seen like a this Korean traditional wedding? Yeah, I've seen it on like Korean dramas. So oh, really? It's not really my first time, but it's my first time seeing one in real. So it's very interesting. 다음 코스는 정선 전통 민가를 재현한 아라리촌. 저건가 봐요. 아, 되게 크네요. 참나무 껍질로 만든 지붕이 특징인데요. 겉표 면이 되게 거칠기도 하고. 실제로 나무에 이제 겉껍질을 이어서 붙여서 또 단단하기도 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할 것 같은 구조인데요. 오! 안에 뭐가 있길래 그래요? 굴피집 안에 자리한 건 바로 통방아. 물방아라고도 불리는 통방아는 물의 힘으로 공이를 오르내려 곡식을 찢는 방아라고 합니다. 저는 다 사실 옛날에는 다 인력으로만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인데요. 아라리촌에 또 다른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냉큼 가봤습니다. 나무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만난 또 하나의 방아. 이번엔 딱 봐도 통방아와는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요. 아까는 이제 한 번만으로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돌아가는 형식에? 사실 전 저런 걸 교과서에서 봤었거든요. 벽 틈새로 본 방아의 정체는? 와. 바로 물레방아였습니다. 물레방아는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인적이 드물고 이렇게 공간이 딱 있는 게 옛날에 참 데이트 장소로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 데이트 장소 인정! 데이트하러 다시 올게요. 이번엔 관광객 사랑 듬뿍 받는 곳이 있다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인기 만점인 이곳. 다들 뭘 적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이분은 일본에서 오신 분 같은데요. 양반증서. 네? 양반증서요? 우와, 여기 보세요. 양반의 덕목에 이어 양반증서 안내판 등장. 여기서 양반증서를 주나 봐요. 오, 너무 신기해요. 게다가 무료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연안박지원의 정선 물대가 정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출해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양반증서를 써드리는데 발글현에요. 네. 조정정자입니다. 예, 제가 써드릴게요. 오늘 여기 오셔서 양반의 신분을 얻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현정 작가의 양반증서. 연안박지원 씨의
양반전이 정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양반증서를 써주는데 연간 만 한 3, 4천 장을 제가 써주고 있습니다. 와! 저 이제 양반 됐어요. 이제 저희 해설사님께서 함에다가 꼭 넣어서 시집만 가면 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야! 로컬 시대도 응원할게요. 양반이 된 현정 작가, 소설 양반전 공부 중입니다. 양반 증서를 갖고 밖으로 나오면 양반전 거리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같이 둘러볼까요? 와, 이게 1000석이 이 정도인가요? 이거 하나의 한 석인 거죠? 네. 와,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소설 내용을 재현한 조형물들이 가득한 이곳.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저처럼 만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 손 부분이 굉장히 맨질맨질해요. 하도 많이 만드셔가지고. 이번엔 연기 도전! 레디 액션! 천석이나 언제 갚을 거야 도대체? 어? 엔지! 연기를 이것밖에 못해 여러분께 매우 미안하오. 양반전 거리는 양반전의 인물들과 어울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조형물들을 보며 연암 박지원 선생의 양반전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배웠던 거를 회상하면서 볼 수 있지만 여기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상으로 자연스레 이야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양반전 공부를 끝낸 후 꽃신 신고 가는 다음 코스. 바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 정선 아리랑제 현장입니다. 와, 보이세요? 여기 정선 아리랑 축제 정말 규모가 큰데요. 사람도 정말 많고 되게 볼거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정선 아리랑의 전승과 보존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축제 정선 아리랑제는요. 아리랑을 주제로 한 가장 오래된 축제로서 정선 아리랑을 소재로 하여 새로운 문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고요. 거기에 흥겨운 퍼포먼스가 빠질 수 없겠죠?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흥겨운 리듬 한마당. 아리랑을 소재로 한 남녀노소 불문의 각종 경창 경연 대회는 물론 화려한 볼거리와 의상이 가득한 전통문화 교류 행사까지 아주 풍성한데요. 그야말로 볼거리 천국 아닌가요? 정선 아리랑제에 오시면은 다양한 볼거리 또 체험할 수 있는 즐길 거리, 그 다음에 많은 그 토종 음식과 함께 먹거리도 좀 풍부하고, 정선 아리랑제에 오시면은 결코 이제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현정 작가를 사로잡은 아름다운 색감의 향연. 오늘 의상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네요. 덕분에 이곳은 인생샷 배경으로도 인기. 재밌으세요? I feel quite amazing because as a foreigner and this is the first time I joined this kind of large event. Really feel amazing. 신기다. 또 다른 인기 절정 코스. 민속품 전시 판매장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직접 새끼줄을 꼬아 민속품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이거 내가 저 지압대라고 만들어요. 지압대? 네.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수제 지압대. 새끼줄 하나하나에 어머님의 정성이 가득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민속품이 나란히 놓여있는 이곳. 옛날 느낌도 팍팍 나고 나도 하나 갖고 싶다. 그중 여자 어린이가 선택한 건 바로 방.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죠? 뭐 여러 가지로 좀 특색이 있네요. 아, 어떤 점이 있어요? 다른 축제장에서 없는 그러한 민속놀이 같은 것도 있고요. 현정 작가, 이번엔 맷돌 체험 중입니다. 맷돌의 손잡이가 어이잖아요. 맞죠? 맷돌 체험하다가 아재 개그 발사. 그럼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네. 어이가 없는 아재 개그를 뒤로하고 이번엔 나뭇가지 두 개에 올라타 걷는 전통 체험의 정체는 바로 지게발 걷기인데요.
나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다며 자신 있게 도전하는 현정 작가. 보기보다 어려운 지게 발걷기. 아, 이거 어렵네. 아, 나 신발 바꿔서 잘할 것 같아. 꽃신 벗어 던지고 재도전. 하지만 바로 실패. 너무 어려운데요?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우소 정선 아리랑제의 또 다른 볼거리 바로 정선 아리랑과 함께하는 전산옥 주막 한마당입니다. 흥겨운 가락 들어볼까요? 여기저기서 흥겨운 가락이 끊이지를 않는 정선. 그나저나 그녀 오늘도 댄스를 선보이는데요. 이제 현정 작가 춤을 안 보면 서운할 정도예요. 아이고 잘한다. 노래 한 곡 좀 뽑아보라는 마이크는 거절하고요. 오로지 댄스에 열중하는 그녀. 이제 일합시다 일. 같이 지금 저도 절로 흥이 막 나서 춤이 춰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작곡 작사가 있으면은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텐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삶의 애환을 그대로 녹여서 소리로 이렇게 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아라리가 뭐냐 이러면 누가 나의 처지와 심정을 알리 여기에서 연유가 됐다라는 이 정선 이 민초들의 그런 이 어떤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정선에도 별헤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아리랑 거기에다가 저기 북쪽의 아리랑까지 오늘 네 곳의 아리랑이 함께 평화의 노래를 합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과 서도 아리랑이 함께 어우러져 평화와 화합을 표현하는 합동 공연. 정선 아리랑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평화 아리랑 대합창 공연입니다. 정선 별과 함께하는 흥겨운 무대는 밤에도 계속됩니다. 무대가 여기저기 마련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볼거리도 있었고 정선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게 좋았어요. 정선 아리랑 축제 정말 재미있어요. 열기가 아직까지도 흥분한데요. 저녁까지도 정말 좋은 공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선의 가을이 오면 매년 울려 퍼지는 정선 아리랑의 흥겨운 선율. 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바로 이때 내년 10월에도 정선에서 다시 만나요.